어머니랑? 어머니랑 같이 가요. 시어머니랑 어디 가요? 시장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구 오빠 많이 먹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 초기할래요? 민구 많이 먹었어? 아버님도 좋아하면 아빠도 많이 먹을래요. 좋아, 그래서 아빠도 좋아하셔. 오늘 쉬는 날이라 내가 니 맛있는 요리 해준다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어요. 보통 한국 요리 만들어요. 하지만 오늘 프랑스 요리 만들 거예요. 한국에 가족 없으니까 시부모님들이랑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아니죠?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파세요. 여기 저희가서 네. 이거 신김치 아니에요? 열무, 열무. 열무? 어, 열무 김치 있잖아. 이거 한국어로 뭐예요? 호기심이 많네요. 네. 응. 한국에 와서 지금 적응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한국에 빨리 적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태. 생태? 생태. 좀 이제 한번. 아, 죄송해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근데 누구를 누구실까요? 아, 제 시어머니예요. 아들이랑 결혼했어요. 설명했네요. 보통 또 외국에 며느리가 어떠실까요? 네. 이쁜 며느리 어떠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예뻐요. 아니, 감사합니다. 저 시장 저 어머니도 슬쩍 탐이 나시나 봐.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엄마, 외국인 며느리 어때? 그러더라고요. 어, 물어봤어요. 네. 어? 외국인 며느리? 그냥 한국 사람하고 하면 안 돼? 그랬거든요. 입국해서 그날 저녁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예쁘고 또 예절도 바르고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바로 마음에 들었네요, 그러면. 그죠. 내가 맛있는 거 해줬는데. 네. 기대하기만 하나. 뭐야? 와인. 야, 와인. 역시. 이거 요리 만들 때. 요리 만들 때? 이거 마실 때. 두 병이나? 이거 마실 때. 아, 그래? 뭘 만들길래 와인을? 프랑스 요리는 많이 와인이 들어가요? 와인 아니면 맥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저는 프랑스 요리 만들고요. 달고기로 만들고 간장 말고 와인으로 만들고요. 와인에 만드는 달고기 코코바. 아, 그거 되게 유명한 건데 프랑스 치킨 요리. 이름이 뭐예요, 그게? 코코바예요. 아, 코코바 맞아요. 어, 아세요? 예, 네, 들어봤어요. 저희 수라죽과는 다 전문이에요. 한번 다녀? 네. 한번 다녀. 그럼 우리 취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너 운전해야 돼. 괜찮아요, 술 없고요. 만들 때 술을 다가요. 애기들도 먹을 수 있어요. 그 한 병을 다 넣었는데? 네. 자, 그다음에 기다려야 해요. 몇 분? 한 시간. 한국 요리만 오래 걸리는 줄 알았더니 프랑스 요리도 오래 걸리는 거야? 가끔 3시간, 4시간 동안. 3시간, 4시간? 네. 누굴까? 어? 누구지? 설거지? 오케이. 그거는 내가, 그건 내 전문이지. 설거지 경력 32년. 나 선수예요. 선수처럼 말하고 있어요. 설거지는 내가 또, 아. 이거. 잘하지? 설거지? 잘했어. 네, 기가 막히지. 아이고, 잘했어. 왜 자꾸 저러지? 거실에 나가 있어라. 아유, 어머니 한절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혼이라서. 여기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 우리 아들 변했어. 아, 근데 지금 아니 설거지 많이 했잖아. 설거지 안 하고 저기 뭐야 냉장고 냉동실 비우라고 잔소리만 했잖아. 결혼하기 전에는 부엌도 의심도 안 했어요. 거기 안 들어왔어. 설거지도 안 하고.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왕래를 많이 해요. 네. 요즘에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아, 서운하다, 엄마. 우리 아들도 이렇게 되나? 아니, 색깔이 와인색이야. 시커매져가고 있어. 달래장을? 네, 이거 와, 어머님 신박한... 만들었어요. 한식과 지금 양식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네, 잘 어울렸어요. 우와. 근데 요리가 예쁘다. 그런 요리. 또 때려 먹어. 프랑스 대 한국.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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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으나 봐. 굿이야 뭐 무조건 굿이지 뭐. 생강을 안 넣는데 그 닭의 비린 맛이 없어. 생강을 안 넣는데. 바이바이.
고민하자. 어, 굉장히 우아하다. 이 식사 장면이 있죠. 아이들 다 어울린다. 많이 좋은 거 골랐네. 그 와인 입에 있을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진짜 와인 맛이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거 하시는데 성원 누나 평소에서는 이렇게 마시는구나. 진심 하는 거예요. 살짝. 아, 다시. 어, 세게. 느껴지지? 어. 세게 치지? 어. 어, 맛도 더 향도 두 배로 갑자기 강해. 확 올라오네. 그러니까. 이게 술도 어. 한 번만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이고? 응, 한 번만. 어. 난 그것도 모르고 전화 한번 알려주고, 마실 때마다 이걸 했어. 아, 마실 때마다. 잘못 배웠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엄마 말해서 왜 그렇게 해요? 종로로 가서 엄마한테 뭐 우리 주얼리 장사 뭐 그런 거 배우겠다면서 4년 동안 일을 찾기는 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사업 시작하면 저는 그 혼자 돈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애기 있으면 뭐 집에서도 일할 수 있고 여자들이 그게 힘든 것 같아.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애기를 키워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막 내 자식이라도 너네 애기 언제 날래? 막 그런 얘기를 부모들이 좀 그러니까 그치. 조심스러워. 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 얘기 안 했잖아. 이거는 엄마 아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친구들이 기다렸어. 하고 싶은 말 다 하네요. 조심스러워도. 예쁜 애기 기대할게. 알았어. 친구들이 기대해. 메간 닮아서 너무 이쁠 것 같아. 그래, 메간 애기도 기대됩니다. 저 부모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 그렇지 않아요? 이 두 분의 아기랑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멋쟁이세요. 네. 그냥 직접적으로 네. 대놓고 말씀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옆에 우리 친구들에게 보니까 뭐 손주들이 꿈인데 네. 니들이 알아서 좀 노력해다오 네. 뭐 이런 게 좀 있어 보여요. 저희도 조금 계획이 있어요. 어, 계획이. 어, 어떤 네. 계획이 있어요? 일단 메가니 또 조금 더 자신의 꿈에 한 걸음 조금 다가가고 그다음에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맞아요. 근데 메간 씨가 너무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에요, 지금? 저는 한국 나이 27살이에요. 아, 그래서 3년 후에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아기 나면요. 평생 집중해야 돼요. 사유리 하는 얘기는 뭐 지가 선배라고. 저 네. 티를 내고 싶었어요. 요즘에 티를 많이 내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근데 시어머니와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같이 장보러 다니고. 같아요.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에 만날 때 아버지가 저를 바로 좋아했어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한테 조금 무서웠어요. 무서운 인상이 아니신데. 어떻게 무서웠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드라마하고 영화 조금 봤어요. 맞아, 여기서 맞아. 시어머님들 보통 불친절해요. 어떤 드라마입니까? 제목 기억하세요? 시크릿 가든. 여보세요. 그러니까 박준희 나와서 형님의 어머니. 형님의 어머니가 얼마나 너무 좋지.